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휴일인 오늘 주요 캠핑장은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 여유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관람객들이 몰린 축제 현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며 긴장의 끈을 바짝 조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탁 트인 호수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모양도 색깔도 각각인 텐트가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으며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살던 집을 옮겨 놓은 듯 텐트 앞에 편히 앉아 정담을 나누는 가족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잔뜩 배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멀어지며 자연스레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잊었습니다. 어디 밀집된 장소에 가기가 상당히 두려운데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은 뭐 그런 걱정 없이 아이들도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멀어질 수 있고 많이 배우고 또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백제문화제 마지막 날 금강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물안개를 뿜어내는 코로나19 방역 통로를 지나자 발열 체크와 함께 꼼꼼한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인 듯 마스크를 낀 채 전시물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에서도 조심스러움이 읽혀집니다.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2만 명 정도 하루에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초소해서 함으로써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며 여름 못지않게 따가운 햇살로 가득했던 오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여유로움이 한껏 묻어난 하루였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